예, 김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네, 아이고, 변호사입니다. 뭐, 날씨가 예. 더운데 고생,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언론에는 이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조사 내용, 확인된 거, 녹취록과 진술, 이런 부분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나지 않고 계속 의혹을 낳고 있네요. 글쎄 말이야, 양파 껍질 벗기듯이,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제 그 이종호 씨가 VIP는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공수처에서 조사 사실에서는 또그 이종호가 V1은 윤석열, V2는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또 채널A에 나가서 VIP는 김건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뭐예요 맥락이 도대체? 처음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말을 했을 때 다들 좀 황당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반색했던 게뭐 허풍쟁이는 아니고 뭔가 실체가 있는 듯이 접근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무슨 다른 속셈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뭔가 네네. 용사를 향한 시그널 아니냐.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둘래 하는 그런 네. 협박성 멘트가 아닌가라고 네. 의심도 했었어요. 아, 예. 근데 뭐 정말 뭐 당황해서 그랬는지, 근데 당황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그래요? 가지로 봤을 때요. 예, 굉장히 그 지금 또 민간인 사업자도 하나 있는데, 그 카톡방에 등장했던, 네. 예, 그 사람의 행동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면 아, 이 그래요? 사람들이 예, 단순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업가, 일반 서민, 시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대응들이 좀 예상외로 치밀하고 네. 정보요원 같은 그런 움직임들도 좀 보이고요. 정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그 공익제보자인 네. 변호사님과 네. 그 이종호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기 전에 예. 그 변호사님이 공수처 수사를 받은 게 지난 목요일인데요. 네. 목요일인데 그 금요일에 예. 벌써 지지난주가 됐나요? 예, 네, 그러네요. 아, 지지난주에. 예.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카톡방원 중에 한 명이 네. 박정훈 대령을 찾아왔었거든요. 정말요? 예. 수원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만나자고 하길래 제가 만나봐라. 네.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안 좋고 그래서 만났는데 뭐그 공익제보자를 믿지 말라는 얘기하고 3부 토건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사람이 송모 씨라는 사람인가요?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그 송모 씨가 아니고요. 다른 그 사람이었다. 사업가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하고 뭐 면식 있는 분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을 특별히 뭐 이렇게 염려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정원 대령 위해서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뭔가 그런 류의 얘기들이 오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뭐 박정원 대령의 그 인관 동기 회장을 또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예. 그리고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좀 뭐, 이 야당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공익제보자를 험담하고 다니면서, 믿었다간 한마디로 큰일 난다. 희한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이네. 다녀가지고, 여의도에서 상당히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이니까, 뭐 카톡만 있고 뭔가 구체적인 게안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거 믿어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사업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해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질문 공세를 펼쳤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인 같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원하는 매체와 뭐 소통하겠다는 등 어이구.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반인들은 좀 취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예.
참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뭔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떤 우리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공익자 후자도 철저히 이 녹음 파일을 숨기면서, 송모 씨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했거든요.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카톡 보도는 해프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런 이 사건에 직접 개입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3부, 특히 3부 토건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그 방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뭔가 그 부분에는 뭔가 있는 거냐, 뭐 관련이 이런 의심이 좀. 그리고 그걸 박정은 대령한테 이제 열심히 이렇게 결국은 오보 그 허위 정보를 알려준 거 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더욱 의심스러운 거는 네. 그 이후의 행보예요. 어떤 예를 겁니까? 들면 이제 당신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통화 녹음까지 있더라. 그러면 이분 스스로가 박 대령한테 뭔가 사과를 하고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박정은 대령을 위해서 야, 그 제보자 믿었다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해서 애써 수원까지 찾아가서 만났다면은 이 자기가 몰랐던 정보가 추가로 공개가 되면 아 내가 지금 뭐그 부분은 몰랐던 것 같다. 내가 했던 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뭔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엉뚱한 게더큰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부 토건 문제가 이제 그 골프를 위한 단톡방 그 즈음에서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일 체크해봐. 이것도 그 통화가 있었던 게 카톡이 있었던 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체크해보라는 말은 좀 의미가 있죠. 주식시장에 관한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골프 3부 티라는 것은 아직 골프 칠 날이 멀었고, 또 그리고 주관하는 쪽이 사단장인데 무슨 티를 어떻게 그 확보할 건가를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같이 칠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지, 티가 있느냐는 것은 이미 명확히 할당됐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봐도 골프 3부라는 건 넌센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저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빠르고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저도 의아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그 이제 녹음 파일에 나왔던 내용도 사실은 이제 저번에 우리 그 프로에서 제가 모른 척을 했던 이유가 이게 공개됐을 때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좀 이제 그 언론인들한테는 제가 긴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는 조금 속도를 조절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빨리 나가서 제가 당황해서 그랬던 건데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보도 때문에 결국 우리 이 방송 때문에 이게 공개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진 셈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게 빨라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종훈 씨가 허풍쟁이 모드로 스스로를 이렇게 희생하는 그 방안을 꺼내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가 준비가 좀덜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무슨 뭐 VIP가 김기한이라는 둥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허풍쟁이 얘기는 좀 지나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딜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말은 모두를 좀 허탈하게 하면서도 야 이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 맞아. 아니냐. 고지점이 주시네요. 뭐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를 협상을 한거 아닌가. 배우 세력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내 입을 막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협상 카드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다시 허풍쟁이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네. 허풍쟁이라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보면 말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화가 있었던 8월 9일은 네. 사람들한테는 이 일이 알려지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 네.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VIP에 의해서 이게 사태가 촉발됐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국방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것만 알고 있었지, 국민들이 모두가 그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8월 27일 날에서야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8월 9일인데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고 했었다는 거. 글쎄 그 말입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해줬다는 거. 그걸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건 허풍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러네. 그리고 그 말도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제보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허풍쟁이라면 먼저 얘기를 했겠죠. 막 떠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표현해 보면 포워딩이라는, 그러니까 송모 씨가 임사단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포워딩해 줬다라는 표현이랄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VIP한테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랄지, 이런 표현들은 그 뭔가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네. 포워딩,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예사롭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네. 이제 올 3월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벼운 후회를 하는, 괜히 내가 글쎄 끼어들었어. 말이야. 그거 놔둘 걸.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보면, 들어보면 처음에 자기가 좀 도와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쭉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임성근 사단장도 현장을 통제했거나 뭐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허풍쟁이 모드는 아니죠. 오히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송모 씨도 바로 그 8월 9일 날, 이종우 대표와 전화하기 전에, 오전에는 송모 씨와 먼저 통화를 했더라고요, 제보자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대통령실에서 이제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수사단장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바로 욕이 나오면서, 뭐, 그 XX가 오버한 거야라고 송모 씨도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하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을 보면 그두 사람 모두가 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명노비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 변호사는 최소한. 그 송모 씨라는 사람이 전 경호처 직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골프방 모임을, 그 카톡을 개설했고, 이 모든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그 송모 씨로 인해서 이들이 만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송모 씨는 이종호 대표도 잘 알고, 임성근 사단장도 잘 알고, 제보자도 잘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 송모 씨를 배제해놓고 보면 서로서로 간이 아주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 제보자와 이 대표 사이도 한두번 정도 술자리를 했고, 막 이제 그 어떤 관계가 시작되는, 해병대 선후배관이라는 그런 건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막채 1년이 안된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 제보자와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이 없고요. 또이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이 아는 사이인지도 아직 규명이 안 됐고요. 그런 면을 보면 저 그렇고, 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저번 입법청문회 때 굳이 임성근 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순직 해병 문제만을 언급한다면 오히려 선서를 하고 말하는 게 자기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왜 그렇죠. 성서를 거부할까? 좀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특히 이종우 씨에 대해서 딱 잡아댔거든요. 군인 이종우를 말하느냐 아, 하면서 전혀 모른다 그랬죠, 예, 완전히. 전혀 모른다. 그런데 이 통화 녹음을 보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뭐 당연히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너는 선근이 모르냐 이렇게 글쎄 말이야.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모르는 사람을 뭐 어린애도 아닌데 그 사단장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뭐 너무나 친근한 그 XX 이렇게 부르면서 그게가 사표를 쓰려고 해서 내가 막았다는 둥 이런 표현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칭했다고 하면 하는 것은 일면식도 없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칭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통상적인 그 언어 사용례를 벗어나는 거죠. 자, 변호사님, 그 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김영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모 씨라는 전 경호처 직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김영현 경호처장 얘기는 왜 어제 보도가 상당히 자세하게 됐던데요? 이거 그게 뭡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어요. 거명이 됐습니다. 뭐 전화 이런, 통화했다. 이런 전화 통화보다도 이런 구조 자체가 과거에 그 17사단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국방 검찰단을 이용한, 역공,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둔갑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련된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 아니냐 해가지고 의문을 많이 가졌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도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매우 밀접한 관계고 이 정부 들어서 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다 경호처장이 하고 있다라는 그 설들도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죠. 사건도 관여가 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혹들은 많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체 저는 김용현 처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송모 씨가 이 들어보니 그 사람이더라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추정치 아니겠느냐. 당연히 그 사람이었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좀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왜 경호처장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인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영심히 경호하면 되는 사람인데 왜 군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그 사람이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말이 도냐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차지철을 연상케 하는 뭐 이런 월권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매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거고요. 아직 이 사건에서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행여 관여돼 있다면 또 하나의 굉장히 국정 혼란 상황, 난맥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거네요, 지금.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말도 안 되지. 왜 이런 일에 인사나 또 이런 일에 관여하느냐. 그래서 이번 정부의 군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일은 누가, 사건은 누가, 맞아요. 이게 공식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경이고요, 지점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 송모 씨의 의도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알겠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좁혀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자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의 인물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해 하는 것 같고, 또 박정은 대령을 직접 찾아와서, 그거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가도 제3의 인물로 부상하는 것 같아요. 하도 인물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삼부토건 문제도 지금 이제 마치 우리 사건에서 초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큰일이다라고 했듯이 삼부토건 문제도 이제 막 시작되는 사건인데 결국 뭔가 집권층의 내밀한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개인들의 치부에
악용됐다라면 네.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고, 네. 오히려 이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그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라는 그런 의혹은 네. 개인의 어떤 구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또한 사람을 그 린치를 가하고 한 네. 그런 사건인데, 네. 만약에 주가와 관련된 문제라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심각한, 말하자면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정을 악용하는 이런 일이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변호사님, 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 씨가 결국 주가 조작범이고요. 그죠? 네. 법원에서 형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나왔지만, 또 김건희 돈 15억을 빌렸다는 게 법정 진술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또 삼부토건 주식이 4배로 뛰어버렸고요. 이거 참, 이게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경로 이어서 이제 여사 게이트 또 뭐, 주식, 이, 막 번져나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어지러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랬나요? 뭐 맞습니다. 이런 말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본인이 허풍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종호 씨가.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네. 이종호 씨를 허위 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맞지 않나요? 대통령실에서는? 왜냐하면 보세요. 대통령이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로비를 해서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 임성근을 구해냈다라고 뻥을 치고 돌아다닌다면 이건 맞네. 매우 심각한 그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아직도 고소를 안 해요? 그렇게 자주 고소라는 카드를 꺼내는 분이? 예. 그렇잖아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이종우 씨잖아요. 스스로 또 인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 처음에는 물론 아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허풍쟁이였다라고 얘기하는 듯해요. 네. 그러면 자백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긴급 체포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을. 아, 글쎄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 진술을 그렇죠. 막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있다면, 네. 신병 처리까지 해야 될 위중한 사안 같은데, 고소장 냈다는 소리가 아직 없습니다. 이건 뭐, 뻔한 얘긴데요. 그래서 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최소한의 양심과 이런 게 있으니까, 차마 이종호 씨를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한테도 손을 벌렸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어젠가. 그러니까 김영철 지금, 반부패 2부장 검사를 그러니까 만나봐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네. 치꺼야 될 사람 아닙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치꺼야 될 사람이 활개를 치고 휘젓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걸 설사 만약에 말이죠. 네. 이게 그 사람들 말이 맞다 하더라도, 예. 이건, 대통령실 사정기관에 직무유기예요. 대통령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깍제깍 그 포착을 해가지고 그렇죠. 잘라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종훈 씨는 이미 그런 문제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예의주시했어야 됩니다. 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전혀 그거에 무관한 사람이라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예의주시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예의주시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예의주시한 것 같아요. 감시 감독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 예의주시를 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말이 전혀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이 사람의 허위 사실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의 실체와 정체는 뭐예요? 단순한 주가 조작범 같지가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화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뭔가 이제 노련한 사무장, 노련한 사건 브로커가 막 개업한 변호사를 이렇게
포섭하려는 오. 그런 교섭 단계 아니냐.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님은 그런 데는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네. 그런 좀 관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당발을 이용해서, 주업은 주가 조작했고요. 네. 부업이 이거 브로커가 아닌가. 별별 직종, 일에 다 끼어들고, 인사랄지, 무슨 사건 관련된 뇌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준달지, 이런 문제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자체도 매우 이 심각하고요. 국정농단 브로커입니까? 그럼 제 말이 과했나요? 그 사람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여요. 글쎄 왜냐하면, 말이에요. 무슨 뭐, 장군 인사에도 개입돼 있고요, 지금 보면. 맞아요. 장관 인선에도 우리 사람 될 맞죠. 거야라는 표현을 한다랄지, 뭐, 우리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사람 될 거야, 뭐,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답을 주로 주기로 했어,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사를 뭐,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맞죠.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있고요. 김영철 검사죠, 이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김영철 검사 자체를 잘 네. 몰랐는데, 뭐 세상사에 어두워가지고. 근데, 이번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구속 기소한 부장검사 같은데, 그 사람을 사석에서 만날 수 있다. 네. 독특하죠? 참 재주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많은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사람이 누가 뭘 했다는 이런 말도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네, 네, 뭐, 장시호,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그 수사한 대상자를 사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이해가 잘안 되고요. 그렇죠. 그 사람과 무슨 뭐, 정보를 나누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랑을 나눴다는 건가요? 뭘 하여튼 간에, 나눴다는 건가요? 네, 참, 제가 아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현기증이 느껴진다는 게, 와, 너무 속도가 빠르고, 너무 방향이 이상해서, 뭘 어느 범위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제보자께서 잘 컨트롤을 하시겠지만, 네. 저조차도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경찰 인선 문제랄지, 김영철 검사 문제랄지는, 그건 논외의 문제, 이 사건 바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확실한 어떤 게 확보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그렇죠.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저는 먼저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결국 언론이 알게 되고, 그것이 더그 이슈가 되고,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요. 네. 이참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나는 건지 일이 아직도 오리무중 아니냐,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뭐 저희보다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또 자료도 많이 분석해 보셨습니다. 처음에 경로 소리였는데 그다음에 수사 외압, 그다음에 게이트, 국정농단. 이 최상병 우리 억울한 우리 순직 사병의 이 죽음에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재의 국정농단의 어떤 부패 구조, 사슬 이런 거하고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제 느낌입니다. 추격팔 아니냐. 네, 이 추격판. 한 사건에 다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참 가슴 아픈 사건 아니냐. 네, 우리들의 자식이 군대에 가서 진짜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네. 이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예. 여전히 돈 버는 문제, 로비, 자기 사람 챙기기, 네. 전혀 국민들의 아픈 가슴과는 무관하게 네. 자기들 이속 챙기기에만 바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 저도 지금, 뭐, 편두통이 올 정도로 아, 지난주부터, 그래요. 이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지. 이게, 정말 이게, 김건희 여사 로비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참 머리가 지끈거리고요. 또,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불일치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보다는 뭔가, 진짜 이 일을, 성공시킨 주체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뭔가 그 법조 관련자들 같은데, 대통령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도한,
경로를 편안하게 해도 되게 만든 뭔가 세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도이치모터스 공범 거기를 이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혼란스러워서 뭔가 이게 말하자면 패를 맞추는데,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일이 흘러갔을까를 맞추는데, 굉장히 지금 판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아니, 짜느라고 변호사님은 굉장히. 처음에 박정훈 대령의 의인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려고 시작하신 일인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요. 막 번져나가니까 정신이 없으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대통령이 뒤에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저는. 글쎄 네, 그래서 말이에요. 그 8월 24일, 뭐, 작년 8월 16일, 17일, 뭐, 이때부터 막 그런 얘기들이 돌고 21일을 넘어서면서 기자들이 자꾸 묻고 그랬을 때 저도 상당히 좀 긴장했고, 그래서 박대령한테 직접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귀만 쫑긋하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하다가 결국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고,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서 용산이 침묵하길래, 야, 진짠가? 이런 굉장히 순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또 엉뚱하게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뭔가 그런 어떤 도이치모터스 공범 문제, 저는 그 사건 자체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요. 뭐, 주가 조작이 1, 2차로 나눠져서 일어났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많이 알았고. 공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조인들이 세상사에 좀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저도 제 사건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사엔 잘 어두운데, 그래서 뭐, 김영철이 누군지, 뭐, 장시호가 누군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속도감이 너무 빠르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속도감이 빨라서, 좋은, 이제, 원하는, 그 목적지에 좋은 곳에 가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더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정말 자, 안타깝고. 한두 가지만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임성근의 휴대폰, 비번을 풀어달라고 또 경찰에 요청을 했고, 또 군사법원에서는 이건 뭐 변호사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임성근의 통화 내역 기록 조회를 허가했어요. 그죠?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또 다른 사실이 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공수처는 저는 신뢰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수사팀에 대한. 근데 속도를 보면 꽤 예사롭지 않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건올 초였고요. 작년에 제가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인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도 저도 그 임성근 사단장이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봐라. 그리고 그 시기가 이 시기, 이 시기고, 만약 그렇다면 폰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핸드폰이 확보됐는데도 여전히 포렌식조차도 안 되고 아, 있다는 그랬어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에서도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적어도 이종호 대표는 제껴두더라도, 송모 씨, 그 사람은 공수처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다. 경호처 전 직원. 봤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임성근 사단장의 폰에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예민한 시기에. 근데 왜 송모 씨를 통해서 이종우까지 나아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연결돼 있는 핸드폰을 통신조회를 해봤을 텐데, 뭔가 그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지 않느냐. 어디까지 보려고 하느냐, 다 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수 있거든요. 뭔가 의혹을 가질 만한 구체성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자꾸 영장이 이게 기각된 게 아니냐. 공수처 내부에서 그랬든 법원에서 그랬든. 그렇기 때문에 연결 계좌랑 비슷한 건데, 이게 말하자면 핸드폰도 연결번호 아닙니까? 왜 송모 씨가 나오는데, 송모 씨와 연결된 이종호 대표는 존재를 모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수처 내에도 뭔가 거대 방해 공작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 공수처 수사관들을 통해서는 거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은 외압도 아니다. 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뭐, 우리가,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심각하네. 이 사건이 처음에 공수처로 갔을 때 상당수 검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냥 사표를 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참,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특히 이번에 저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또한 이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를 저는 느꼈어요. 또한 번. 왜냐하면 막무가내시로 불송치됐거든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7년 단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송치를 하면서 수많은 근거들을 만들어내면서 송치를 했으면서 반대로 또 1사 단장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에 억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켜켜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변론 요지서 같은 변론 요지서라고 하기에도 낯뜨거운. 차마 나는 변호인이라면 이런 주장 못하겠다 싶은 뭐 지돈이 지신이를 구별한다랄지 이런 것들. 이건 변호인 입장에서도 참 낯뜨거워서 말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버젓이 그렇게 결정문에 담아놓고요. 또 특히나 그 군사경찰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진술을 번복시키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건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박 대령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메모지에 보면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사단장의 VTC 장면을 목격했던 소령의 친필 진술서. 그것도 그 타이핑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손을 쓴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건 초기에 친필로 쓴 진술서에 그 조작이나 허위나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소령급들도 사단장의 위세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또 위세가 아니라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웬만하면 사단장을 비난하는 형태의 그런 걸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고 자기의 평가도 써놨어요. 저 말은 물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나는. 저 사단장의 멘트를 듣고 나서 물에 들어가시라는 누나가는 말씀은 없지만 결국 뭐 가슴장화 얘기하고 내려가라는 말은 물에 들어가라는 거 아닌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정확한 평가까지 담아놓았는데 그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불송치됐는지를 궁금했는데요. 행안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경찰에 가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충격적이었죠. 아, 저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불송치가 됐나 보다. 그 사람의 진술이 그 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불송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사람의 진술을 번복시켜서 했다는 것. 이건 고도의 작전이 아니고서는 일선 수사관 라인에서 우연히 일어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진술을 번복하려고 해도 보통의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하느냐? 혹시 뭐 외압을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최초 진술을 보강하는 형태의 수사라는 게 상식적인데, 눈 질끈 감고 진술 번복한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했던가. 아니면 경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압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직위나 이런 걸로 보면, 또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장의 진술을 통해서 압박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실무자는. 내가 녹음한 것도 아닌데, 현장에서 또 메모한 것도 아닌데, 사건이 왜 기억을 토대로, 진술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잘못 들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는 듯한 진술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진술은 경찰에서는 또 검찰에서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이번 경찰을 보면, 비서실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발표할 거다. 그리고 발표하게 되면
모든 흑백은 가려질 거다. 네. 또전 장관 이종섭 씨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경북청 결과만 나와봐라. 예. 맞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도 늦지 않고 딱그 비서실장이 정해준 그 시간 내에 네. 뻑하니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단장을 샥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예사로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런종섭 사태를 만들었을 때, 네. 본인은 엉뚱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네.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겠다고요, 이제는. 자,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 이정호 씨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나오겠죠, 분명히. 이 사람 안 나올 수는 없죠? 본인이 나온다고 또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9일 또 26일 두번 채택이 돼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의 하이라이트는 이종호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종호 씨는 이제 결국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거고, 네. 여당은 그 제보자 아니겠습니까? 공익 제보자를 또 물고 늘어질 텐데요. 아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내. 제발 부탁하건대, 네. 그런 짓좀 하지 마시고, 이제. 네. 뭔가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속 시원히 알고자 하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네.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좀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이제 뭐, 네가 민주당 사람 아니었냐, 뭐, 글쎄 네가 말이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명확히 존재하는 녹음 파일을 그렇다고 해서,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 허송세월 하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로 일관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게. 그 진술서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녹음 파일도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까불면은 그냥 다 그러니까 뭐 근데 해버려. 그분들은요 예. 무엇을 들이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이렇게 받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녹음하면서, 이게 명칭을 해폭탄 1, 2로 붙였다니까요. 이거면 끝나지 않느냐. 뭐가 네.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지. 아니, 과거에 수많은 스캔들에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찌증된 일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태도가, 꼼짝하네. 누구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여전히 조작됐다는 둥, 편집을 했다는 둥, 네. 유도했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비난하고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억지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태도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특히 이제 탄핵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죠? 아, 또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어디로 갈지 참 저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럽다고 할 정도니 아니, 뭐 변호사님이 지금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제, 이 예. 시청자들한테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역할과 그러니까 임무는 그거 같아요. 예. 그죠? 맥락을 딱 해서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근데 봐야 된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요 국면이 그 제보자에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보자께 용기를 내서 그러네. 주저하지 말고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건데 네.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나가시라. 그냥 있는 잘하셨어요. 대로 다 얘기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그냥 아, 다 얘기하고 그분이 이번에 그 그렇게 해라. 탄핵 금요일 날도 그 증인으로 네, 나오시나요? 나가십니다. 근데 뭐 아직은 참고인인데 네. 뭐 증인 신청을 할까? 본인이 스스로 뭐 그렇게 스스로. 아주 뭐 선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제보자의 그 재량이고 뭐 예. 선택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심란해했었는데 뭐 지금은 차츰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심란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를 팍팍 넣어드려 갖고 파이팅 할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근데
굉장히 속이 강한 분이라서 아, 그래요? 와. 저의 내공이 한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근데 뭐 양파 껍질처럼 까뭇갈수록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나오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보자께서는 보셨던 것 같아요. 넓게는 이 김건희 게이트. 네. 그래서 이분이 어디 난가 나가서 최상병 특검과 그 김건희 특검은 하나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얘기를 했어요. 던져가지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좀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었지만 그분이야 오래전에 들었고 맥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변호사님, 저또 이제 이번 주 지난 다음에 또좀 저희들 출연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그러니까 예, 조만간 정리가 됐으면 네,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